유영열 총재님께서 그 저항권에 대한 그런 설명을 사실은 초두에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저항권 발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선 그 결론부터 조금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항권이란 것은 그 우리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의 권리를 갖다가 실현하는데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본질 필연적인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리고 있는 태극기 애국운동 이것은 저항권으로서 보장이 되고 자유와 권리로서 보장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보장이 된다는 말씀은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음 놓고 잘못된 그러한 그 국정, 법정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아시다시피 87년도에 부차 개정 헌법이죠. 현재 실정법은 87년 헌법으로서 130조 부칙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헌법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헌법 조항이 뭐냐? 헌법 10조라고 그럽니다. 헌법 10조는 행복충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10조에 규정된 그 내용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행복충권을 파괴하는 국가가 있단다면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 37조 1항에도 설령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권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은 헌법이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정시할 수 없다는 37조 1항 이 조항이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하나의 그 헌법 조항으로서 등장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 법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저항권을 우리가 고찰해 보는 것은 그렇게 썩 그 뭐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리에 뛰쳐나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시민 불법적 운동인가 아니면 저항권 행사인가 했을 때 저항권이라는 것은 광의로 해석돼야만 한다 하는 게 사실은 그 하나의 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광의로 해석된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 불법정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다면 아마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항이 뭐냐 그리고 또 저항권이 뭐냐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저항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헌법상에 다 나와 있는 우리 그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권. 기본권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본질적인 그런 우리 그 공권에다가 그 다음에 질서와 규범을 포함한 그러한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저항권 또는 그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헌법은 모든 국민의 그 기본권을 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규율하고 있는데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시민 불복종이나 저항권은 일어날 소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법 국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또 국가를 법정으로 이렇게 이끌고 갈 때는 반드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민 불복종이 있었던가? 가깝게는 여러분이 사실은 촛불혁명이라 그러지만은 저것은 정당한 그런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우리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저항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태극기 운동은 정당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조금 올라가서는 광우병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심했죠. 이것도 그 광우병이 진짜 사실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그것은 시민 불복종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광우병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도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저항권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봅시다. 부마 항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당시는 삼공화국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날개가 되겠는데 그 경우는 유신 헌법이랄지 또 동지랄지 이런 것을 들어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또 독재라고 하면 여러분 잘 뭐 그 내용을 아셨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 없고 이것이 정권을 갖다가 결국 격치하는 큰 이벤트로서 국민 저항권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본다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홍콩의 우산혁명 이런 것도 저항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 국가에 있어서 그 저항권 행사는 당연시 된다. 그러면 그 과연 저항권이 얼마나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저항권은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봉기를 한다 해서 항상 선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봉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불운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이 봉기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촛불혁명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항권 행사에는 상당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헌법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헌법 범위 내에서 저항권 행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헌법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규범, 하나의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 통치 규범으로서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공동체 내의 정치, 경제, 사회의 즉 규범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또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 행사의 한계를 지우고 있는 것도 역시 헌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헌법인데 그 헌법 내에
조율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그 기본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권의 그 사실은 법적인 성격이나 또 저항권 행사의 요건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항권의 법적 성격은 자연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정권설이 있습니다. 자연권설이라는 것은 아까 헌법 37조이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합니다. 설령 헌법에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다, 기본권이다 이런 말이 없어도 이것은 자연권 사상에 의해 가지고 헌법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설령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든 없든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다 하는 말이 바로 자연권설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정권설은 뭐냐? 이것은 자연권 설하고 반대가 되는 얘기겠죠. 이것은 실정법에 교리되어 있어야만 이것은 저항권이 된다. 그래서 실정법적으로 혹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할 경우는 저항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항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권이나 시민 불법정 운동이나 두 개 다 합쳐진 그런 광의의 그 저항권으로서 시민 불법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항권은 시민 불법정 그 내용은 실제로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내용이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 운동으로 해서 바로잡겠다 하는 게 시민 불법정이고 저항권은 그렇게 교리가 안 돼서도 자연적인 권리로서 이것은 불법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저항을 통해서 이걸 바로잡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자유스러운 옳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이랄까 또 이걸 해가지고 내가 처벌되면 어떨까 이러한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항권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항권은 평화적인 수단이나 비평화적인 수단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또 저항권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과 헌법 10조와 헌법 37조 1항에 우리 헌법적 근거, 저항권 행사에 근거 조항이 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러한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아스팔트를 누비고 광장을 누비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법치국가 이것을 다시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법조인들이 말하는 그 얘기로 법은 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경제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이런 걸 해서 우리 국민의 밥그릇을 뱉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크게 우리의 어떤 용기를 발휘해 가지고 저항권을 발휘할 때 바로 발휘하는 그러한
태극 시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동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예. 잘 들립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